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어느 한순간에 다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사람에게 다 만족되는 것이 기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평선처럼 수평선처럼 혹은 산 너머 남촌처럼 소문과 냄새는 이렇게 너울너울 전해져 오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없는 그러한 것은 기쁨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 오면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런 건 기대라고 말하죠. 꿈이죠. 꿈은 세상적으로는 허망하고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함경도의 어덕선이 신기루 또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 이상국가 이어도 유토피아 뭐 그런 거죠. 염세적인 사람들에게는 오케이 이 세상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혹시 저 세상에서는 있을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하고는 정말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시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지금 너희 곁에 있으니 신부로 초대받은 이들이여 기뻐하고 금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슬픈 얼굴 짓지 말아라. 옛날 유행가도 있거든요. 슬픈 얼굴 짓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고 그리고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는 걸.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애상화했습니다. 슬프게 하고 애상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자주 실토하지만 제가 신학생 때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 거기에 경도되었습니다. 아하, 내가 예수님 만나고 가슴이 뜨겁고 그랬던 것은 사실은 그런 거였구나. Hopeless quest. 사실은 희망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만으로 좋은 거야. 뭐 에덴 동산도 실제 하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실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지 알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전승된 신앙 자체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 그러면서 십자가를 애상화시켰습니다. 십자가 그 고난의 언덕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카타르시스 되고 정화되고 그리고 삶의 용기가 나는 것 아니야? 근데 세월이 가면서 검증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용기가 전혀 안 났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줄을 잘못 썼어요. 생각의 늪에 잘못 미혹되었어요. 실제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힘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행복이란 산 너머 남촌에서 전해오는 어떤 소문 같은 것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행복은 자식이 다 크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되고 또 잘 되는 일이 또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행복이란. 예. 물론 기쁨, 행복, 축복, 약속 다 나중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비밀 하나는 그것을 배태하고 있는 씨앗은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청소년 시기를 살짝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 보면서 니들이 전성기구나 그랬어요. 예. 젊어서 전성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걔들은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나이 때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빨리 어른이나 되면 좋겠다 그 생각했고 내 직업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했죠. 예, 더 이상 공부하고 쫓기지 않고 그렇게 안정되게 살면 좋겠다 그 생각했지 전성기라는 생각 못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 부모 품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섰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했겠죠. 그게 전성기라는 생각 안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전성기입니다. 걔들이 뭐를 다 이뤘다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예, 씨앗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는 봉오리채의 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것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전성기인 것이죠.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는 내리막 막차 인생인가 마포 종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성기입니다. 열매가 만개하기 전에 전성기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은 실험 결과, 성공적인 실험 결과이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모종이든지 갖다가 심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성기입니다. 신방을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보고 한 20년 봤지만 목사님 요새가 전성기 같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누가 뭐래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물론 나이가 들었고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못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기억력은 확실히 감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김성목 집사님도 그 가정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약간 2, 3초 깜빡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반석이 아버지 누구더라? 그 부인이 강현주 집사고 아 그러면 이제 그 내외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이름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사람들도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핑계는 뭐 코로나 이후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러겠지만 상당히 명확하게 그 이후와 그 이전으로 약간 갈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러나 그것 빼고는 전성기인 것 같아요. 사모함도 또 표대에 대한 마음도 또 노년과 죽음과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더 큰 것도 역시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기쁨 주시고요. 심지어 투병할 때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좀 나이브하게 제가 원자력 병원 거기 보면 거의 다 암 환자거든요. 한국에서 신방을 갔을 때 오래전에 우리 한마음께 있으면서 신방 갔어요. 한국에 갔다가 그 아버님 암투병하는 성도 때문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큰 병원에 뭐 거의 100% 암 환자들이죠. 제 생각에는 거긴 희망이 없을 거다. 근데 보니까 TV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TV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의외로 활기가 굉장히 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바꿔 생각하니까 생명에 대한 의욕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면
야, 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을까? 그러나 생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생명 에너지가 그들 가운데 엄청난 거예요. 예. 그들 중에는 분명히 완치되고 또 의사들은 연명입니다 얘기했지만 그 수가 해가 계속 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세상은 이제 저분 이제는 부고가 났으려나? 근데 아직도 짱짱이 살아계세요. 그렇습니다. 생명 에너지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 경제 전문가. 못 알아맞추기 위해서 존재해요. 예, 또 못 알아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기상 전문가. 또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지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못 알아맞추는 사람들이 의사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평균치로 어림잡아요. 평균치로. 원래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제가 칭찬하는 그 독일 치과 의사도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와 행복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 이것은 그냥 자기 만족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좋은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예, 나중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입니다.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예, 더 이상 신용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뭐 자금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 처리가 되거나 그래서 본인이 접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 쇠고랑을 차는 일이 있더라도 직원들에게는 그때그때 잘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장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네가 아주 그냥 형편없지만 옛날에 누구예요? 무슨 마에스트로처럼 아주 형편없지만 죽으라고 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좋은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부족함 중에도 네가 성취를 이루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너는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플러스 그것은 나중에 더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동기와 씨앗과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플러스가 될 거야 라는 즉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 성공 컨셉이 지금 나에게 있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확신을 주셨어요. 이것이 축복 플러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어제 심야 기도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여행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 여행은 예, 인터널 저니이면서 익스터널 저니인 거죠. 예, 내적으로 이제 무르익어 하고 내적으로 싸우고 극복해야 될 내적인 여정이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외적인 여정입니다. 둘 다 힘들 겁니다. 돌려막기 하면 안 됩니다. 길이 척박하고 힘드니까 자기 안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또 내 안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길을 가시밭길이요 광야의 길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쪽 저쪽에다 떠미는 그러니까 둘 다 패배자가 되는 거죠. 믿음에 시험이 들고 그러니까 세상 일도 안 되고 세상 일이 잘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더 자신이 없어지고, 예, 아주 악성 돌려막기죠. 그러면 두 개의 여행 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젠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순간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예, 그는 부르심의 길을 갈 자격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을 깔아놓으셨고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앨범의 첫 장과 끝장을 알고 있고 우리는 야곱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결론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되지? 야곱 나중에 잘 되나?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이 길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10절 이하의 내일 말씀, 주일 말씀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경험은 그의 전성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성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번 사순절 그리고 올해 또 전성기를 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세옹지마 나쁜 일이 오지 않을까 그런 예감 전혀 없이 전성기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많은 사연 너무나 많아요. 예. 당신은 겪지 않아서 모르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누구든지 자기의 문제를 침소봉대할 줄 아는 기술을 우리는 다 죄에게서 배웠어요. 예, 자신의 문제만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그렇게 여길 줄 아는 법을 다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화된 내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아주 단순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갈 길 멀고 밤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어서 가다 끝까지 도달하기를 바라고 믿고 주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그 동기가 질투였던 시기였건 아니면은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었던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야곱을 픽한 어차피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못한 야곱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의 부르심을 보니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의 하나님, 미련한 자의 하나님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길을 떠나는데 그 여행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은 인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를 연단시키고 그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를 빚으시고 또 그를 교정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전문이 뭐예요? 잘 안 보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빈말은 안 해요. 축복을 잘 못 알아보고 야곱에게 했지만 제대로 다 했고요. 그 다음 에서가 와서 비로소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예, 그 파축 한 그릇과 맞바꿀 정도로 경솔하고 아주 나이브했던 에서가 이삭에게는 막 슬피 울면서 아버지여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예, 4천년의 시간을 격하고 제가 굉장히 슬퍼질 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굉장히 전해져 옵니다.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줄 알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러나 정성껏 이삭을 축복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야곱하고는 다르게요. 이미 나갈 것은 나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고를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야곱은 그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샤다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죠. 그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생육하고 번성한 이건 하나님의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신 창조 명령이죠. 이 땅에 충만할 것이라. 이것은 빈말이 아니고요. 어떤 뭐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우는 그런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지파를 여호와의 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묶여 혼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 있는 피난처가 되고 또 구원의 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파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밤과 낮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파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다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노아를 권념하사 노아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는 물도 거두시고 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 허락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 다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픽했는가? 그 비밀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희생물이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얼굴 오늘은 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내 짐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몰라 내가 무슨 시험이 있는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날 부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저녁에 지는 노을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고요. 성공하고 조금 우리에게 좋은 소식, 손에 잡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소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영광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의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게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돌베개입니다. 무명의 돌이 하늘의 문을 고이는 돌적이가 문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가나안의 여인들을 취하지 말아라. 가나안의 여인들 하니까 영화 제목 같네. 가나안의 여인들, 예. 혼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이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 속에서 너희들의 그 약속의 줄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제가 활주로의 두 개의 불빛에 비유했습니다. 두 개가 뭐 한 짝이 되거나 한 통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활주로의 비행기가 착륙하고 또 뜰 수 있는 기준을, 그 범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혼인하게 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케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혼자 알아서 대충 살아도 되는 그런 생물들이 있지만 인간은 돌보아야 성장합니다. 양육해야 성숙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배에 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갖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동질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N극과 S극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예, 생리학적으로 그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품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배필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러한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하려면 안 맞아요. 인간적으로 하려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인 이해를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문제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만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안 되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전도를 해서. 예. 그래서 이 말은 거기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전도가 분명히 가능한 사람. 그래, 여기 분들도 예, 몇 보이네요. 결혼할 때 옵션으로 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기로 하겠는가? 자네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뭐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결혼하자마자 첫날부터 교회 다니고 3층 끝에서 이렇게 졸다가, 그렇죠? 예, 우리 직장인 예배 꼭 해야 된다고 그 사명감이 있는 자매가, 목사님 2층에서 발 꼬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눈물 흘리고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그 유다이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혈통주의거나 율법주의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혈통을 따라 되지 않았어요. 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 말씀과 교리와 신조를 따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래 근본적인 유대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차별이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차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을 리가 없고요. 나환자들과 또 부정하고 배척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갔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구약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만 그렇게 독특한 돌발 행동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솔티 공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몸짓, 찬양의 몸짓으로 사는 것. 예, 이 아이들이 그 인생의 한순간에 이 좋은 일을 경험하고 또 직접 하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를 기쁘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는 임직자 60명 두 번째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족장들을 세워주시기를 완전품 모델을 세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된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꽃피우고 열매 맺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고 올려드리자. 선교의 일, 전도의 일들을 또 주님의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독일과 유럽과 그리고 종적인 교집합에서 디아스포라와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자 그렇게 자꾸 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 혼자 예수 믿음 예수 잘 믿고 잘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살면 그게 삶 속의 예배요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내적인 여정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성숙하고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외적인 여행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길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니 누군가는 주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선교의 일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과연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쪼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콩 한 쪽 나눠 먹습니다. 예. 라면 한 그릇 가지고 하나 끓여서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젓가락 수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젓가락 수대로. 예. 국물은 누가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숟가락 수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음교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중에 부자가 한 명도 없어도 가난한 사람들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없으면 교역자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콩 한 쪽 없는 야곱이 길을 가면서도 많은 일을 행하는 거고요. 사단의 가시를 안고 동행도 별로 없는 복음의 사람들이 바울과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하나 어떻게 하다가 붙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지중해 일대를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열매를 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그래서 주님 앞에 올해도 별을 달아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허락하신 은사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농사에서 공치는 일은 없어야 하죠. 포장마차라도 장사하러 나갔으면 공짜로라도 다 주고 와야죠. 예, 오뎅도 주고 국물도 주고 국수도 주고 홍합도 주고 다 주고 와야죠. 예, 그건 공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하루입니다. 여러분, 공치는 주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낚아서 잡으러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안내를 서시는 분도, 기도를 하는 분도, 그리고 찬양을 하는 분도 자기 할 거 하고 졸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잡으러 가고 한 생명을 세우고 그리고 양육을 해서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인생이 왜 이럴까? 뭐 이러고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무신론적인 질문은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고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리고 병이 올까? 예, 그런 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치료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 아이가 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할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키를 드리고 비밀번호 드리고 주실 도처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오늘 썰티 출연하는 애들이 어제 로비에서 만나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있어요. 왜 싱글싱글 웃니? 목사님, 내일 깜짝 놀랄 거예요. 썰티 공연? 그랬더니 네. 유보라숭이 많아? 아주 많아요. 그래? 기대하지. 그랬습니다. 예, 서프라이즈가 많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서프라이즈가 많을 거야. 기대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이삭의 축복.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니죠. 창세전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일 뿐입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음이 감사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주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부터, 우리로부터 또 다른 물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싸움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걷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주여 복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